그래서 아 이게 컨텐츠가 끝날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네, 테크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런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. 아무래도 테크 쪽이 성장이 되게 느려요. 제가 올리는 주기가 보통 일주일에 2개에서 3개 막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 영상들을 쭉 되돌아보면서 저 나름대로 저를 보면서 꽤 성실하네? 네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진블로그 채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살짝, 아주 살짝 할것 같아요. 어떤 내용이냐면 뭐 썸네일이나 제목 보고 들어오셨으니까 뭐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그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잖아요. 여러 가지 주제들이.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왜 하필 테크를 선택을 했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도 유튜브를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얘기도 같이 버무려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 전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.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고 있고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할 때가 한 3,500명 그 정도의 구독자 분들이 저를 이렇게 구독해주시고 보고 계신데 정작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, 그 지인들이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유튜브를 한다 아니면 뭐 유튜브에 관해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해주시고 막 조회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제품에 관해서 검색을 했을 때 제가 상단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지인들한테 검색하다 저 봤다. 이런 식으로 종종 이제 연락이 오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해요.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유튜브를 그나마 좀 오래 하려면 초반에는 지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저는 더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요. 왜냐하면 지인들이 알고 있으면 그 구독자 수를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, 주변에서. 그러면 그런 소리들을 계속 들으면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유튜브를 계속 하는 게 맞을까 하다가 보통 접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. 지인들한테 알리고 시작했을 때 그런 경우 말이죠. 그래서 여러 주제들을 선택을 하다가 저는 테크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예전에 영상 올렸을 때 제 직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. 제 직업은 이제 개발자로 이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튜브 컨텐츠로 테크가 아니라 이런 개발 관련된 프로그래밍 관련된 제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오히려 그게 더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런데 만약에 개발에 관해서 제 직업에 관해서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 직장이 엮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만약에 브이로그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직장인 브이로그, 회사 브이로그 아니면 뭐 회사 업무랑 관련된 내 전문성이 나타난 그런 영상들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될 것 같아요. 대부분 브이로그 영상들 아니면 자기 일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주제들이 좀 많이 있죠.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회사 브이로그, 막 직장인 브이로그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. 그러면 만약에 이 영상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공개가 됐을 때 그러면 회사에서 알았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퇴사 아니면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거나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직장 브이로그를 하다가 퇴사 브이로그로 가죠. 근데 저는 이런 거 자체가 리스크가 생각보다 좀 많이 크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분위기는 좀 피하고 싶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가장 취미, 일반적인 취미 그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테크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뭐 나름 그럴듯하죠. 거기에다가 어렸을 때부터 전자기기를 구입하는 것을 꽤 좋아했어요. 뭐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학생 때 PSP라는 그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 있잖아요. 그 PSP가 딱 처음 나왔는데 아직 국내에 안 나온 거예요. 근데 일본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었죠. 그때 한국 정식 발매 전에 제가 직구로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. 그 학생 때 말이죠. 그 정도로 전자기기를 뭐 꽤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얼리어답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구입만 하는 게 아까워서 그 이후로 소소하게 블로그들을 운영을 했습니다. 그렇게 이제 블로그를 하고 막 테크 블로그죠. 어떻게 보면 막 전문적으로 집중해서는 하진 않았지만 그냥 꾸준히 차근차근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미 블로그를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었는데 내 주변 지인들은 제가 뭘 하든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. 오히려 그 당시에는 제가 막 블로그에 방문해달라고 막 계속 막 알려주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오지도 않더라고요. 오히려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뭐 검색을 통해서 온다거나 아니면 꾸준히 오랫동안 제 글을 봐왔던 분이나 오히려 그런 분들로 형성이 되더라고요. 근데 이런 공식이 유튜브에도 똑같이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역시 지인들한테 말 안 하길 잘했고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관련해서
테크 이렇게 선택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테크를 선택한 이유가 컨텐츠를 꾸준히 생산해낼 수 있는가? 네, 그거에 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런데 전자기기라는 거는 매년 새롭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미 시기가 지난 건 중고로 갔다가 뭐 다시 유행이 오거나 그 다음 수많은 선택지가 있죠. 그래서 아 이게 컨텐츠가 끝날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네, 테크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런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. 아무래도 테크 쪽이 성장이 되게 느려요. 테크 쪽은 자본이 약간 빵빵한 네, 상위 몇 명 딱 그렇게 빼놓고는 거의 다 막 고만고만한 테크 유튜버. 아무래도 다른 주제 대비 테크 쪽은 성장이 좀 더딘 게 좀 있어요. 대신 논란의 여지도 다른 주제 대비 현저히 낮죠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논란의 여지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생각해도 테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.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직업,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테크, 이거랑 어떻게 보면 조금 밀접한? 네,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채널들을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저 나름대로 성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포트폴리오?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딱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이 지금 한 250개 정도가 되거든요. 제가 올리는 주기가 보통 일주일에 2개에서 3개 막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 영상들을 쭉 되돌아보면서 저 나름대로 저를 보면서 꽤 성실하네?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면 제가 취미랑 약간 자기개발 위주로 이런 채널들을 운영을 했는데 보통 유튜브 채널을 한다라고 하면 돈을 보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만약에 제가 돈을 보고 했다라고 하면 막 유튜브 채널도 원하는 대로 성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유튜브를 접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취미로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. 특히 유튜브 플랫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댓글을 잘 달아주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서로 고민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좀 다른 묘미?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거기에다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 은근히 사람을 좀 자주 만나게 됩니다. 특히나 평소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새로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어떤 한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관점이 다 달라요. 평소에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이어서 또 그것도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재미 요소의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아마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전에 한 번쯤이라도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?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돈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당장 네, 1분짜리라도 예, 영상을 찍어서 올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이게 점점 시대가 좀 바뀌어가면서 개인 브랜딩이 좀 강해지는 시대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. 그래서 막 내가 엄청 유명하지 않더라도 뭔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네, 그런 플랫폼이라던가 그런 정보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.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지금 현재로서 네, 가장 괜찮은 거는 네,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일단은 시작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 라고 네,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아마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아니면 뭐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막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네,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확인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